자,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대의 영어 교육은 단순히 영어 회화를 하는 아이, 그래서 뭐 이제 뭐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정도,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.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죠. 그래서 제 아이가 대학생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몰랐는데 얘가 어떤 유튜버를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그 유튜버가 외국인 유튜버예요. 그런데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 힙합을 외국인들에게, 캐나다 및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캐나다인이에요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 한국의 영어를 좀 하는 학생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요. 이런 랩을 추천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나누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자막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.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, 우리가 BTS를 가지고도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. 지금의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단순히 읽기 진도만 나갔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. 의미 있는 활동,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읽으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, 티키타카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,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인재가 필요하고요. 어머님들, 그첫 발을 노부연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첫 발이 참 중요하죠.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아는 가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 다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떡하지?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일단은 한해 동안 이렇게 해서 첫 영어 학습을 네 가지 기능,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를 동시에 가서 귀와 입을 틔운다면, 어머님, 얘가 이 프로그램을 마친 시점에서 다른 어떤 기관을 가더라도 요 연령대에 영유를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귀와 입이 트이고, 영유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컨텐츠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. 그런 것들이 준비된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학원에서 아마 물어볼 겁니다. 어디서 했어요? 라고 물어볼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첫 발을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 다음 학습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쉽겠죠. 그래서 그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, 어머님들. 그래서 돌아가지 마시고 첫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